판매하는 걸로? 네, 네.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네.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시려고? 지금 기분 좋은 분위기인데 지금 저 잠시 기다리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데? 지금 뭔 짓 하려고 또 근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또 요리를 또 뭐 다른 거 네. 준비했나 보네 전에는 조금 가끔 많이 나오니까 불안해 아, 예, 예. 항상 탕수육을 팔아도 좀 불안한 게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제대로 되면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 뭐야? 매운 탕수육이야? 아 뭐야? 아~ 매운 탕수육이야?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? 어, 난 좋을 것 같은데? 네, 맛있을 것 같은데 어. 신개발한 메뉴인가? 뭐. 아드님도 자존심이 있죠 뭔가 그냥 어. 받아들이기만 하기에는 맞아 제가 네. 오늘 기다렸잖아 그래서 일로 와 일로 한번 와봐봐 일로 와봐 내가 이쪽 또 지방에 또 약간 매운맛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고집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고집일 수도 있는데 이 매운맛에 대한 거를 한 가지 더 추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자전 탕수육? 자전 탕수육? 매운 거에 꽂혀있나? 약간 이제 네. 자기는 나름대로 매운 걸 해야 되는데 네. 그 매운 것도 무조건 하면 안 되거든 지방 이쪽 이 지역 간의 특색 또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아이템적인 요소를 하나 넣고 싶어서 네. 경상남도 사람들은 무슨 음식이든지 얼큰해야지 그렇죠, 그렇죠. 어, 맛있다 그러지 느글느글한 걸 안 좋아하니까 향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? 맵고 아, 되게 좋은 향. 어우, 어우, 되게 맵겠다. 아우. 아우. 매워가지고. 와, 와, 와. 부황정. 만약에 또 바쁠 때 계속 저렇게 만드는 주방 어떻게 다 대피해야 되나? 꼭 기필코 허락을 예 맞아 받도록 내가 아 난 합격 비주얼만 보고도 아드님이 저렇게 하는 거 모르셨죠 이현복 씨 몰랐어 응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와 그래도 뭔가 도전하는 모습 멋있다 오 맛있는데. 오, 이런 표정 나오지 않을까요? 아직도 아버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. 아, 뭐야? 매운 탕수육이야? 사천 탕수육으로 한 거구나? 네. 그 소스 안에다가 이 고추 향을 입혔어요. 예, 좀 아, 벌써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, 향이. 이건 매콤한 맛 안 나올 것 같은데? 이건 매콤한 맛 안 나올 것 같은데? 어? 왜요? 고추가 네. 부셔지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은 거잖아. 네. 그래서 근데 매콤한 맛이 나온다고? 조금 진짜 이때가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. 영상 계속 이거는 네 이건 보완을 해야 돼. 보완 네. 이건 보완을 해야 돼. 보완 인정하시네. 보완을 해야 돼. 보완 매콤한 게 없구만 네. 맛이야 안 나는 거.